뭔가 불안한데? 좀만 더 탔으면 진짜 못 뽑을 뻔했다.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전에 차가 보통 커져. 청동기 유물 같아. 유물이 나왔어. 진공호수가 만지면 박살이나. 어차피 다 교환할 거긴 한데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놓고서 교환을 하든가 해야 되니까. 힘들지. 이게 지금 엔진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빼지. 실차에서는 작업성이 아주 개똥이고. 이런 데는 다 터졌어. 요 중간에 갈라진 데가 없잖아. 여기 흙기가. 디페퍼 어때? 많이 막힌 거. 새콤하네. 자, 이제 대망의 로코한 커버를 드러내야지 이제. 와, 엔진 오일 진짜 안 가렸구나. 이거 봐. 이게 지금 흔들흔들 걸고 체인 안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기 깨졌지? 밑에 한번 봐봐. 밑에 밑에 체인 달려 있어? 없는 것 같다? 이게 그냥 깨질 수가 없거든. 여기 이것도 깨졌어. 여기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. 너무 안 가라는데 오일. 이거 얼마마다 오일 가는 거야 이거? 엔진 붙은 건 아니겠지? 안 돌아. 안 돌아. 야, 이 썸네일 각인데 체인 끊어진 건 맞네. 자, 박살. 이거 깨졌고, 이거 다 깨졌어. 이것도 이거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야. 얘도 모양만 유지하고 있구만. 이거 만지면 손 잘 안 닦인다? 오일 안 가는 차들은 손도 안 닦여. 자, 터보 떼자, 터보. 됐어? 이거 하고, 손. 나왔죠, 이제. 그거 잡고 있어. 뭐야. 난 시내로만 준 거네? 와, 씨. 터보 멀쩡해. 와. 개꿀. 오, 터보 멀쩡해. 와, 도보니. 와, 근데 이거 봐, 이거 봐. 진짜 오일이 안 좋으니까 터보에 윤활을 했던 것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묻은 거 아니야, 이거. 진짜 더러운 거야, 이게. 엔진 오일 그렇게 가르라고 하는데 꼭 다른 유튜버들이 꼭 엔진 오일 돈 쓰지 마십시오, 뭐 그런 얘기를 하고. 제조사 매뉴얼을 참고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, 나보고. 제조사 매뉴얼을 참고해도 우리나라의 지금 도로 조건이 가장 안 좋은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, 엔진 오일. 를 교환하는 주기를 보면 시내에서 가다 사다 멈추는 조건은 가장 안 좋은 조건이거든요. 그래서 오일 진짜 관리 잘해야 된다니까. 얘도 괜찮다. 와씨, 터보 두 개면 400만 원이 넘거든 이거. 400만 원이 지금 더 써야 되느냐 덜 써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안 써도 된다고 하면 400만 원 버는 것 같아. 반만 회식비로 쓰시면 돼. 반은 너무한 거 아니야? 4분의 1 100만 원? 아빠 걸렀는데. 이거 조립 다 하면 오일을 당분간 자주 갈아줘야겠는데. 근데 관리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? 이게 전에 타시던 차주분이 이제 여성분이더라고. 물론 이제 여성분이라고 관리를 안 하고 그런다는 것보다는 정보의 부재라고 볼 수 있어요. 남자분들은 차를 좋아하니까 막 이런 정보들을 막 찾아보고 언제 교환해야 되는지 막 오바해서 교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여성분들은 또 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찾아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다 보면
그 구글의 알고리즘이 절대 추천을 안 해주거든요.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서 차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된 차거든요. 안 되는데 가운데 체인이 나간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거거든요. 원래 위에 체인이 가늘기 때문에 잘 망가지는데 아마 상부 체인을 리콜을 한번 받지 않았을까 싶어. 근데 밸브가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. 새밸브를 한 꽂아야 되나? 이왕 그 치렀 짧으니까 새거 끼는 게 맞아요. 다? 밸브 비싸. 400만 원. 밸브 하나에 한 4만 원 정도에. 어. 이 6기총이니까 24개잖아. 밸브값만 100만 원이야. 다 갈면. 내가 몇 년 전에 이게 실차에서 터보를 바꿔봤었거든, 두 개를. 근데 한번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제 내리고 한다. 실차에서 이거를 뜯는데 하루 걸렸거든? 생각해보니까 엔진을 내려서 터보를 뜯는데 4시간이면 뜯어. 5시간? 그러면 실차에 뜯는 게 훨씬 안 맞는 거지, 수지타산이. 한번 해봤어, 한 번. 그다음부터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.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 실차에서 뜯을 수 있어요? 그러면 그냥 내려. 이놈은 추후에 물이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환해야 되는 품목.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스트레스 받거든. 자, 이제 헤드를 내려볼까? 이럴 때 드라이 아이스로 닦아야 되는데. 쏴! 뭐야, 이거 맞았구만. 세게 맞았네. 캐리어가 깨진 놈이 딱 세게 맞은 자국이 있구만. 일본. 아팠겠다. 와, 좀 이제 니들 좀 이제 그만 떨어져. 꼴밤 세게. 꼴밤 세게 맞았어. 여기가 지금 세게 맞아서. 그래서 아마 캐리어가 여기가 깨진 거, 여기만 깨졌더라고. 그리고 나머지 발은 쫙 나갔으니까. 이게 원래 여기 밸브 자국이 없어야 돼, 이거. 밸브 자국이 있잖아, 지금. 밸브는 원래 절대 안 만나는 거거든, 이게. 근데 이거 키 어디 갔어? 가스켓에 키 있나? 헤드에 붙어 있나? 키가 없어. 아, 여기 있네, 하나. 두 개. 아, 두 개네. 아, 키가 여기 아니고 여기 있네. 잘 몰라, 그럼. 가리고 키가 어딨냐고 그래서 그냥 아는 체 하느라 그런 거 잘 몰라. 뭘 알아 내가.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? 장갑이 안 붙잖아. 이게 체인 안 좋으면 장갑이 붙거든. 여기 털레기가 빼축해져가지고 날이 쓰잖아. 시원하네. 이게 얼마나 해? 그게 한 7만 원? 오, 개꿀이네. 자, 여기 많이 발생됐던 지금 인젝터들은 초음파 클리닝을 할 거예요. 초음파 클리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장비에 올리기 전에 우리 장비에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초음파 클리닝을 해서 외부 세척을 먼저 하는 거예요. 그래야 장비의 고장이 적겠죠? 클리닝을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. 안에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.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어렵다. 여기 색깔이 지금 새카만 색이고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한번 확대를 해서 영상에 보여드릴게요. 이 DRV 요 앞에 끝에는 요 필터가 들어가는 타입이라 요 필터가 얼마나 오염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돼요. 여기 오염이 많이 되면 리턴되는 기름들이 이렇게 그 카본이 되게 많이 꼈다는 얘기거든요.
요거 항상 닦아줘야 되고 연료 압력을 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세척 필수. 40D의 GPF 요거를 일단은 세척을 좀 해야 돼요. 장비 설치할 거예요. 지금 장비에다 안착을 했어요. 지금 일단은 검사를 한번 해보고. 자, 검사. 이 차주분께서 오일 관리도 잘 안 하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GPF 상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. 아, 맥스 17이면 좀 높은 편이에요. 보통 한 10이나 13 정도 나오거든요. 보통 우리가 작업하기 전에 700도까지 아예 태워버립시다. 오늘 영하 14도예요. 14도. 지금 여기 온도가 영하 14도야. 자, 이제 이 상태로 우리 재생을 한번 돌리고 이따 봅시다. GPF 청소가 종료됐고 일단은 검사 먼저 한번 해볼게요. GPF 이 태우기만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. 아까 맥스 17 나왔었거든요. 17. 맥스 지금 10으로 나와요. 차압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게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보이고요. 비슷할 것 같은데 9 나오나 보다. 야, 그치? 9 정도면 정상 범주 아니야? 빼곤 안 해봤는데 거의 좀 8 정도가 정상 범위라고. 거의 9 정상이네. 이 정도면. 내가 할게. 아씨, 신경 안 써도 돼. 나도 할 줄 알아. 아, 오일을 안 갈아서 이게 닦이지가 않는 오일대가 있네. 상부는 안 끊어지고 하부는 끊어지고.
아, 뒤풀 달아야지 이제. 아, 이것도 힘드네. 그래? 내가 찍어줄게. 도전. 도전. 쉬워 보여?